오늘은 이 breakthrough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breakthrough라는 이 말은요, 돌파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지나가기 위해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위기라는 것은요, 나의 한계에 도달하여 더 이상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위기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나의 한계에 부딪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조차 고민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해도 그 한계 앞에서 우리가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힘을 쓰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황이 우리에게 오면 너무나도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이러한 상황을 피하고 싶은 생각들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한계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을 싫어하고 또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고 또 내가 나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이 쳇바퀴 같은 상처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한계를 경험하는 것이 싫기에 도망가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한계가 오면 뭔가 내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한계에 부딪히면 내가 뭔가 모자란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한계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무한한 기쁨과 행복한 삶을 꿈꾸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마주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삶의 한계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함께 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어떤 것을 느끼셨을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고 예수님이 그 상황 가운데 무엇을 기도하였고 그럼 그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내셨을까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대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사람이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이 우리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이해와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 예, 맞아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느끼시는 두려움,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과 동일한 두려움이고 예수님이 사로잡혀 있는 공포가 우리가 느끼는 공포와 동일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과 같이 되셨고 먹고 자고 또 성장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십자가를 감당하기 이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 이 시간, 연약한 모습을 보이신 적이 없고 그 연약한 모습이 단 한 번 보여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장 잘 따르고 자신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었던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러 가세요. 36절에 3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기에 가서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있으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슬픔에 잠겨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도록 하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명의 제자에게 자신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부탁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통틀어서 나를 위하여 중보하여 달라고 기도를 요청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힘든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예수님이 굉장히 평안하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뭐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십자가의 사건이 그냥 중요한 거예요.
그냥 십자가를 지심이 중요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마음과 그 십자가 앞에 있는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셨을까에 대한 궁금증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고민해보지 않으면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고민하고 집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반의 반절도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청년회 때 막 이렇게 고민하면서 막 상담을 하고 또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과연 제 삶을 아시기나 하실까요? 예수님이 과연 제 삶을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실까요? 속으로 막 수천 가지의 생각들과 언어들이 있지만 그냥 참고 기다려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을 안다면 여러분의 입술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 머리 들 곳 없이 평생 집도 없이 사셨던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말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방 하나 없어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웰컴받지 못하였던 예수님,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복음이 증거되는 그 3년의 기간, 첫 번째 손 마른 자를 고치기 시작하였을 때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작정하기 시작하였던 거예요. 그 공생애 3년 동안 단 한 번도 목숨의 위협에서 자유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인생을 우리는 과연 공감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실 때 얼마나 두려웠으면 사랑하는 제자 셋을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부탁하세요. 내가 정말 죽을 지경이니까 나를 위하여서 좀 깨어 기도해 주지 않겠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간곡하게 부탁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 반드시 기도의 동역자를 세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 공동체 안에 중보 기도의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만날 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됐다라는 고백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이제 기도한 지 3개월이 조금 넘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놀라운 일보다는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할 때 깨닫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기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왔을 때 우리가 깨닫고 느끼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십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위기를 뚫어나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위기를 뚫어나갈 수 없습니다. 기도는 능력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기도는 내 삶의 유일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능력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중보의 기도를 시작하시고 부탁하시고 그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소리가 제자들에게 들릴 정도의 거리에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서 마이크를 끄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습니까? 들을 수 없습니까? 들을 수 있죠. 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간절함이 제자들 가운데 들리는 그 위치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3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얼굴을 땅에 파묻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 하면 얼굴을 땅에 파묻고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이 모습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가 있습니다. 바로 바알과 아세라 예언자들 850명과
비가 내려지는 이 영적인 기도에 맞섰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문화 중에서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어 기도한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무엇을 위해서요? 십자가 앞에서의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로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목숨을 걸어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목숨을 걸어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이 비교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기도의 내용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원함이 있고 하나님의 원함이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십자가를 지지 않기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을 원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두려워하셨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게 너무나도 힘드셨대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연약함이 보여지고 그 연약함을 마주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을 맞이하거나 연약함을 맞이하는 순간 솔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백하십시오. 솔직하십시오. 솔직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왜 할 수 없는지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연약함이 무엇이고 내 한계가 무엇이고 내 감정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꼼꼼히 고백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진짜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고백될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이것이에요.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기도야.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로부터 받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야.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간증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노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건 착각이에요.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현재 나의 마음의 상태와 이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내가 어떤 마음인지 그 솔직한 것들이 기도로 표현되어 드려짐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가장 솔직한 고백이어야 돼요. 내 한계를 인정하고 내가 왜 부족한지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 그게 기도예요. 그런데 기도의 응답은요, 어떤 것이냐 하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기도의 응답이에요. 내 뜻대로 되는 인생이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노라 고백하고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대부분 어떠냐면, 주님, 저는 여기에서 절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니까 주님 오셔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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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았더라면,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3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살아계셨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못 이해하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무엇을 지시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게 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어떻게 하시게 하신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힘듦과 어떤 상처와 어떤
답답함과 벽을 경험하고 한계를 경험했을 때 어떻게 오라고요? 주님께 나아오라. 나아가면 해결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주저앉아서 그렇게 힘들어만 하십니까? 그럼 문제를 직면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기도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의 시작이에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지켜내고 이루어내는 것은요, 세상의 가치지요. 하나님의 가치와는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목숨을 걸어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 수련의 슬로건이 desire, 갈망하다. 대부분 사람들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갈망은 나의 필요를 채워줬을 때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갈망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갈망은 나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갈망은 나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부족한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한다고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런 비어져 있는 컵을 향하여서 왜 컵이 비어 있는지를 깨닫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요, 그 컵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비어져 있는 건 말이죠,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비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비어져 있는 컵이 어떻게 채워질 수 있습니까? 물가로 나아가서 그 컵을 물 밑으로 대기 시작하면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망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재정적 갈망이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관계적 갈망이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갈망이 있습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그 갈망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물 대신 주님께 내 갈망의 그릇을 드리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것으로 주님이 그 모든 갈망을 채우시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후에 어떤 갈망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왜 행복해요? 내 갈망이 예수의 이름으로 채워지니까 괜찮은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선포합시다.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진짜? 왜 웃으세요? 아닌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갈망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어떻게 채워지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컨퍼런스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비밀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육신의 연약함에서 자유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매우 불안하고 떨림으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고 목숨을 걸어 머리를 무릎과 무릎 사이에 두고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그 간절함을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는 고뇌 속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자 땀이 핏방울 같이 돼 땅 위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다는 것이 단순히 얼마만큼 혼신을 다하여 기도하셨는지를 표현하기 위한 기록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조금 한 번 더 고려하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실제 의학적으로 혈한증이라고 불리는 상태가 있다고 합니다. 심각한 스트레스, 그리고 심각한 이 정말로 정신적인 불안 증세가 왔을 때, 그것이 고민하고 스트레스가 다가와서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모세혈관이 파열되어서 땀샘에서 소량의 피가 흘러나오는 상태가 있다라고 해요. 혈안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만큼 고뇌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고뇌하고 기도했는지를 알려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피하고 싶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정말로 피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중보자도 세우고요. 이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온 전심을 다해 목숨을 걸어 기도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그에게 바라셨던 일이에요. 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두려움이 대면하여 만나는 순간을 예수님이 경험한 거예요. 그럼 우리 가운데도 피하고 싶은 두려움이 얼마나 많아요. 피하고 싶은데 피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푹 주저앉아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태. 근데 거기에서 한 발자국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르신 이유예요. 그러나 그 일은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었고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고자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느끼기에 그리고 깨닫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일이 너무나도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일일 때가 있죠. 하나님 이 일만은 내가 정말 피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이 일만은 내가 좀 제쳐두고 좀 다른 일을 먼저 신경 쓰고 싶은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설득해보려고 해요. 주님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막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그렇게 회피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으세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그 침묵의 시대를 마주하는 그들의 모습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럼 제가 신학교 다녔을 때 우리 구약학 교수님이 유대인이셨어요. 그리고 구약학을 가르치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세례를 받으시고 목사가 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 근처에 필리핀 신학교 근처에 그 유대인 회당이 있었어요. 시네거기 있었는데 거기 랍비가 있는 거야. 그래서 구약하다가 마지막 수업 때 우리 랍비를 만나러 가자. 그리고 만나러 갔는데 그때 교수님이 이 얘기를 하셨어요. 진짜 부탁인데 예수님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좀 존중해 줘야 되는 부분이지 않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약속을 하고 갔어요. 제가 누굽니까? 수업이 끝날 때쯤에 How do you think about Jesus? 이 랍비가 되게 놀란 거예요. 그 선생님을 째려봤어요. 교수님 째려봤어요. 약속된 거 아니냐? 왜 물어보냐? 교수님 당황하셨어요. 그 마이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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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 want to know. 막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랍비가 한 2분 정도 이렇게 하더니 그가 아마 메시아였을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우리에게 침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부르심의 자리를 만드시고 불러주셨어요. 그러면요, 그 부르심의 자리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들에 대면하여 만나고 불안과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이 자리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고비고비의 순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요. 자신의 상황을 솔직한 감정으로 표현해요. 두렵고 떨리고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다른 것 하나가 있어요. 바로 브레이크트루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돌파하는 초점이 있어요. 돌파하는 그 중심점이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끝에는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우리의 간절함과 좀 다르죠. 우리는 끝까지 나를 좀 도와주세요로 기도를 열심히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때까지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점을 돌파하고 싶다면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위한 기대와 소망과 갈망을 가지고 순종되지 않음을 한탄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맞서야 할 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 벽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그럼 이 모든 상황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상황은 정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는 그 십자가의 상황이 잘못됐습니까? 예수님을 잡아가기 위해서 준비되었던 그 수많은 군중들은 잘못된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그 못 박히신 그 못 자국은 잘못된 것이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한 상황이다.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두려워하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갈망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의 방향이 나에서부터 시작될 때 하나님의 역사와 이끄심을 깨닫지 못하게 되죠. 이런 거예요. 나 좀 알아주세요.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거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모습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아니라 주님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예비하신 것을 내가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죄 청년들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몸부림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하나님을 갈망할지어다. 난 우리 CH 플러스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의 삶을 순종함으로 내어드리고 더 이상 의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우리 CH 플러스 모든 청년들이 주의 나라를 위한 갈망과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는 소외된 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우리 CH 플러스 모든 청년들이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서 예수면 다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산다, 예수의 보혈로 승리한다 선포하는 능력의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브레이크트루 하십시오. 돌파하십시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몸부림을 치십시오. 그럼 오늘 본문에 또 한 장면을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바로 중보의 기도의 자세입니다. 40절과 4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니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돌아와 보니 제자들이 또 잠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장 사랑하는 자신의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부탁하셨어요. 내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너희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지 않겠니? 여러분, 이게 어떠한 부르심이냐 하면요, 십자가를 지을 때 예수님 곁에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을 따라갔던 수많은 제자들도 없었고
반응도 없었어요.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외로운 사람들을 대변하기 위하여서 혼자 십자가를 지셨겠구나. 주님 나 이렇게 외로운데 주님은 내 마음 아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 사랑하는 따라 사랑하는 따라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러면 이 정말로 예수님이 중보를 부탁했을 때 만약에 이 세 제자가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시원케 하는 자가 되었다면 그 십자가 선상 앞에서 주님의 찔리심과 주님의 피 흘리심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믿음 가진 세 명이 되었더라면 얼마나 예수님의 죽으심이 외롭지 않을 수 있었을까.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세요. 사랑하는 따라 사랑하는 나더라. 이 시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지 않겠니? 정말로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너의 삶을 내어줄 수 있겠니? 근데 우리의 대답이요 시원치 않은 거예요. 핑계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피곤한데요. 하나님 이것부터 좀 돼야지 제가 뭘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믿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있다라는 것을 왜 믿지 않으세요? 믿으면 되는 건데. 여러분 그들이 왜 잠들었을까요? 이 일이 그들과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제자들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육체가 힘들어도 내가 내일 십자가 앞에서 죽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이 옵니까? 근데 자기 시작해요. 아주 평안하게 잡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이해하세요. 이것까지 이해하세요. 많이 피곤하구나. 너희가 많이 힘들구나. 그리고 포용하시고 함께 가자라고 다시 초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 어떤 상황도 주님의 그 아픔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또 주님의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통로로 사용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CH 플러스 한영혼 한영혼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길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섬기리. 그럼 제가 22살 때 필리핀에서 사역하다가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몰랐는데 뭐 대인기피증처럼 이렇게 온 거죠. 집을 나가지 않고 삶의 의욕이 없고, 그래도 교회를 섬기고 있으니까 이제 주일날 찬양인도 하고 집에 들어와서 또 일주일 동안 나가지 않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건강하실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이 찬양을 주신 거예요. 근데 제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왔냐면, 하나님의 아픔을 입혀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다가 주님이 마음을 입혀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년에 향한 마음, 열방을 향한 마음, 교회를 향한 마음,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아픔이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냐라고 질문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선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을 입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입혀주시고, 나를 향한 주의 마음을 입혀주셔서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주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경험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우셔서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로 다시 한 번 더 거듭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도 아니고 하나님 내 뜻도 아니고 내 마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입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회복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과 은혜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펴주옵소서. 성령의 마음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그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오소서.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정말로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회복해 하심이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채우심이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고 도우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입혀주옵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입혀주옵소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입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고 도우셔서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하나님 정말 흘러가는 하나님 눈에 삼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